울주군 세인고등학교가 산업단지에 포함되면서 학교를 비워줘야 합니다. 세인고는 이참에 학교를 이전하겠다는 보관인데 교육청의 생각은 좀 달라 보입니다. 서학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예정인 울주군 청량읍 용암 일반 산업단지. 세인고등학교는 이 산업단지에 포함돼 당장 내년 3월까지 학교를 비워줘야 할 처지입니다. 때문에 세인고는 내년도 신입생을 받지 않고 학교를 1년 동안 이전합니다. 학교 측은 북구 송정이나 강동 이전을 고려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이참에 울주군 서생 지역으로의 이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에 드는 비용은 267억 원인데 학교 매각대금 150억 원을 빼고 모자라는 금액은 원전의 지원금을 요청해 메꿀 수 있지 않겠냐는 계산입니다. 제3의 장소도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쪽에는 아무래도 지원이 좀 가능하니까 일단은 한번 생각인데. 울산시 교육청의 생각은 학교재단과 다릅니다. 교육청은 이참에 폐교를 고려하고 있는데 내년에 신입생을 받지 않으면 이후 저절로 학생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학년 졸업하고 나면 신입생이 없으면 학교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거죠. 폐지 방향으로 가는데. 교육청은 또 세인고 폐교로 110억 원가량의 교부금을 얻을 수 있고 교육부에 학교 폐교를 명분으로 내세워 북구 효종고를 남겨두거나 학교 신설에도 나설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사립을 유지한 채 이전을 원하는 세인고와 당장 학교 폐지가 시급한 울산시 교육청.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셈법이 이래저래 복잡해 세인고 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서학경입니다.